우선 저는 지난 4년 전에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 전폭적인 사랑을 주셔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봅니다. 우선 대전역 역세권 투자유치에 대한 조건을 상당히 해서로 갖춰서 지금 투자유치 공모를 계속해서 지금 대전 역세권 발전에 큰 전기가 됐고, 또 한편으로는 홍도육교 지하화 문제, 또 중단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재개 문제, 또 동부경찰서 이전 문제가 상당히 진척돼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. 또 다른 4년은 이와 같은 기반의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또 집권 여당을 움직일 수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재선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모든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우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성실하게 이 지역을 잘 아는 후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. 그걸 바탕으로 해서 13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셔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전 모든 의석을 석권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전폭적인 사랑을 주셔서 동구 발전, 대전 발전, 또 나아가서는 충청도 발전,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